창. 비비의 표창이고요. 완성. 버커 스파이크의 표창. 짠. 버커 스파이크 표창. 벚꽃 스파이크 표창. 일반 색종이를 4분의 1로 자른, 이렇게 4분의 1로 자른 색종이가 필요해요. 작은 색종이 6장, 가시폭탄에 핑크색 1장, 가시폭탄에 가시 1장. 8조각으로 되어 있으니까 작은 사이즈 8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다 동일한 방법으로 8장을 접으면 돼요. 우선 핑크색으로 이렇게 흰색이 보이게 두고 세모를 접어주세요. 세모를 접은 다음에 펴서 바로 그 상태로 가로 중심에 맞춰서 꽃갈 삼각형을 하나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쪽 말고, 꽃갈 삼각형 접은 이쪽 말고 여기에 반대쪽, 이쪽 이렇게 돌릴게요. 돌려서 요 모양으로 두고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왼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이 상태로 두고 흰색이 이렇게 네모가 보이게 두고 이 부분 여기 가장자리를 반으로 접는다고 생각하고 여기 뾰족한 부분을 맞춰서 길쭉한 네모를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잠깐 펴가지고 네모를 접었으면 네모에 작은 세모를 하나 접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원상태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이쪽에 세모를 접었으면 반대편 이쪽에 세모를 접는 거예요. 이렇게 접었으면 이렇게 세모를, 작은 세모 접은 쪽을 나와있는 쪽으로 돌린 다음에 여기 여기 가로선, 가로선을 뒤로 이렇게 해서 가로선을 접어주세요. 그러면은 이쪽에 흰색 부분을 중심에 맞춰서 꽃갈 삼각형을 하나 접어주고요. 꽃갈 삼각형을 접었으면 여기 접힌 선을 살짝 이렇게 손가락을 넣고 펴서 이렇게 위에서 꽉 눌러주세요. 그때 여기 세로의 선에 맞춰서 접으면 돼요. 완성! 이 모양을 8장을 만들면은 표창을 만들 수 있어요. 쉽지요? 다시 해볼게요. 흰색이 보이게 두고 세모 접기를 한번 해주세요. 펴서 그 상태 그대로 두고 가로 중심선에 맞춰서 꽃갈 삼각형을 하나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부분은 네모 흰색 이렇게 돌려서 왼쪽으로 뾰족한 부분을 두고 흰색 네모를 보이게 둔 다음에 여기 가장자리에 맞춰서 반으로 길쭉한 네모를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펴서 왼쪽에 세모 하나, 그 다음에 다시 원상태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세모 하나, 그 다음에 이 지금 접은 세모를 이렇게 돌려서 나 있는 쪽으로 밑으로 이렇게 향하게 한 다음에 들어서 보면 이렇게 뾰족한 부분 가로, 뾰족한 부분에 가로 중심선에 맞춰서 반으로 접을 건데 뒤로 돌려서 이렇게 접힌 선 그대로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흰색이 보이는 곳에 중심선에 맞춰서 꽃갈선 각형을 하나 접고 여기 사이에다 손가락을 넣고 피는 것처럼 하면서 엄지로 꽉 눌러서 눌러접기를 해주세요. 여기 중심선에 맞춰서 완성. 두 개 완성. 또 한 번 마지막으로 접어볼게요. 가시폭탄에 가시색으로 접어볼게요. 흰색이 보이게 하고 세모 접기를 접어주세요. 그 상태 그대로 펴서 지금 접은 중심선에 맞춰서 꽃갈 삼각형을 하나 접어주세요. 그러면 꽃갈 삼각형을 접었으면 이렇게 돌려서 뾰족한 부분이 왼쪽 위로 향하고 흰색의 네모를 준비해주세요. 여기 가장자리에 맞춰서 반으로 접고 다시 펴서 왼쪽에 작은 삼각형 하나, 왼쪽에 작은 삼각형 하나, 그 다음에 다시 원 상태로 접어준 다음에 오른쪽에 작은 삼각형 하나, 그 다음에 지금 접은 삼각형을 이렇게 돌려서 내가 있는 쪽으로 향하게 돌린 다음에 뾰족한 부분에 가로선의 중심선을 접으려고 하니까 뒤로 이렇게 돌려서 접힌 선 그대로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흰색이 보이는 곳에 꽃갈 삼각형을 하나 접어주고 끝에 여기 손가락을 넣어서 펴주는 것처럼 하면서 엄지로 꽉 눌러주세요. 여기 중심선에 맞추면 돼요. 완성.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가시폭탄에 꽃색으로 할게요. 흰색이 보이게 하고 세모 접기 펴서 꽃갈 삼각형 돌려서 네모를 사용할 거니까 끝에를 반으로 접어주고 펴서 밑에 작은 삼각형을 접어주고 원 상태로 덮어주고 오른쪽에 작은 삼각형을 접어주고 작은 삼각형을 돌려서 내 쪽으로 오게 하고 뾰족한 부분이 있고 가로선을 접고 싶으니까 뒤로 돌려서 접힌 선이 있어요. 거기 그대로 반으로 접어주는 거예요. 흰색이 보이는 곳에 꽃갈 삼각형을 접고 이 부분에 손가락을 넣어서 펴주면서 엄지로 꽉 눌러서 이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완성! 8개를 다 만들었으면 이제 결합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하나를 들고 또 하나를 들고 이쪽
큰 쪽을 여기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을 거예요. 넣어서 이쪽 밑에 있던 이 부분은 위로 올려서 이렇게 감싸주세요. 연결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들고 여기 왼쪽에 큰 쪽을 이 사이 들어가지고 이 사이에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뒤쪽에 이거를 들어서 지금 넣은 조각을 이렇게 감싸서 위로 감싸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들고 이쪽 큰 쪽을 이 사이에다가 넣을 거예요. 이렇게 넣고 밑에 있는 종이를 들어서 지금 넣은 조각을 위로 이렇게 덮어서 감싸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큰 쪽을 여기를 들고 이 사이로 넣어주고 뾰족한 부분 길이 만나게 한 다음에 밑에 있는 걸 들어서 위로 감싸주세요. 여기 큰 쪽을 이 사이에 넣고 뾰족한 부분을 맞춰서 밑에 있는 걸 들어서 지금 넣은 거로 감싸주세요. 다시 해볼게요. 이쪽 큰 쪽을 이 사이로 넣어서 뾰족한 부분을 서로 맞추고 뒤에 있는 거를 들어서 지금 넣은 조각을 감싸주세요. 마지막 하나. 여기 있는 큰 거를 이 사이에 넣고 뾰족한 부분끼리 맞춰서 위치를 시키고 뒤에 있는 거를 들어서 앞으로 이렇게 감싸주세요. 네. 끝부분끼리 이렇게 남았는데 이렇게 위로 올려서 이 사이에다가 또 넣어주고 뒤에 있는 부분을 들어서 지금 넣은 거를 감싸주세요. 짠! 완성! 버크 스파이크의 표창! 짠! 완성! 여기까지 접느라고 수고 많았어요.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